피부암 예방에는 썬블럭.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크림을 되게 잘 바르잖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기초 항상. 화장에 그냥 선크림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남자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선크림을 훨씬 많이 선블럭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동안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피부 관리, 특히 선블럭의 이제 효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노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노화가 되게 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해를 받으면은 해가 잘 안 뜨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해가 귀하니까 막 해 나면 그냥 막 그냥 벗고 막 그냥 해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기미나 이런 광노화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피부 노화를 엄청나게 촉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광노화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한 50, 60 먹고 이러면은 훨씬 더 같은 나이 때 그렇죠, 서양 그렇죠.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이 어려 보이는 이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선블락 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화 중에 제일 센 게 광노화인 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죠, 좀 노화가 빨라요. 맞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 군인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군인분들도 잘 안 바르시잖아요. 이런 거 화장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분들은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에 이제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에는 뭐 상사 뭐 좀 진급 빨리 하신 분들은 뭐 원사도 맞아요. 그 정도 이제 특히 야전에 많이 계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가 많이 형 같습니다. 맞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그게 이제 광노화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군인분들 선크림 선블럭 좀 잘 챙겨 바르시고요. 바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선블럭의 효과를 체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요거 탄 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뭐야? 선블록을 이렇게 발랐거든. 근데 나갔는데 여기만 이렇게 탄 거야. 여기를 제일 안 발랐구나. 여기를 안 발랐지. 왜냐면은 보통 겉에를 바르잖아요. 그 요새 스틱형이 많잖아. 그래서 내 선블록을 찍찍 이렇게 발랐는데 선블록 자국만 딱 안 떠. 와, 이거 대박이다. 그지? 여기 이거 봐. 여기 이 구획 보이죠? 이 구획. 이게 아니, 선블록을 바른 부분이랑 안 바른 부분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맞았어? 여기 그러게. 이거 뭐지? 어디 부딪혔나 봐.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사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체감 못하다가 야 대박 이건 무조건이다 이 선블록 진짜 열심히 발라야 되겠다. 특히 우리처럼 실내에 많이 있는 사람들도 이 실내에서 오는 이 조명에서 오는 것도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뭐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다고 하고 맞아요. 추운 날 뭐 겨울에도 항상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많이 이런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안 피부를 원하십니까? 선블록이 선블록. 네. 특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휴가철에 똑바로 이제 선블럭을 안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됩니다. 선버스트가 돼요. 나 얘기하는 줄 알고 그거 말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선블럭을 안 바른 광노화된 피부를 그러기엔 너무 이쁘다. 그러기엔 예쁘다. 네. 그러기엔 너무 이쁘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까맣게 그을린 부분들. 네. 제가 선버스트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 이쁜데?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블럭 얘기를 얘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한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버스트가 됩니다. 선버스트는 내 피부에 하지 않고 사는 걸로 네, 기타를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두라스 로즈우드가 사용된 혼두란 로즈우드가 사용된 빌더스 에디션 914고요. 지난 시간에는 인디언 로즈우드의 이제 탑이 러츠 스프루스 그렇죠. 올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혼두란 로즈우드의 싱커레드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혼두란 로즈우드도 이제 뭐 루시어 기타 만드시는 그 제작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맞아요. 아주 좋은 목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저 무늬가 그레인이 아주 찰지게 들어가 있고 측판에 보면은 재단이 예쁘게 된 그런 혼두란 로즈우드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스펙이다 보니까 역시 가격은 1,000만 원을 넘어갔고요. 1,100이네요. 1,096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약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선버스트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별로 저걸 안 좋아하는 명음 씨도 오늘 이걸 보고는 굉장히 예쁘다. 선버스트 다시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좋습니다. 상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096만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4.5cm, 무게는 2.31kg, 무거워요. 두께는 106mm, 구프레트 유틀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터리움 컷어웨이 쉐입의 싱커레드 우드 상판, 혼두란 로즈 우드 축구판, 바디는 글로스,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사틴, 바디는 글로스. 네, 넥은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의 고토 510 앤틱 골드,
멋있죠. 네, 그리고 너트는 블랙 터스크 너트 44.45mm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XS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012게이지 미카라타 새들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프리앰프는 ES2, 브릿지는 에보니인데 저기 브릿지 해보시면은 저쪽에 그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이제 넣고 조작하시면은 픽업 사운드 조절이 가능하니까. 제일 작은 그 드라이버 있죠. 네. 그 드라이버로 조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높낮이 조절하는 거. 그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그 사운드 세팅하는 영상들도 네. 나오니까 이런 고급 모델들 사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쫙 감기네요. 오, 이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존 914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아우 달라 달라 와 상큼하죠? 오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 모델은 되게 안정감 있고 담백하면서도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제 삼겹살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삼겹살 저거는 되게 잘 삶아낸 수육 정말 본연의 맛을 잘 살려낸 수육이라면 이건 수비드로 먼저 조리를 한 다음에 겉에 그 껍질 부분만 이렇게 그 크러스트가 나오게 쫙 튀겨낸 그래서 이 바삭한 껍질을 딱 씻고 들어가면 안에는 촉촉한 수비드 육즙이 가둬진 좀 다채롭고 입체적인 그런 느낌의 식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정말 맛있습니다만 이 표현하는 그 텍스처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딱 처음 쳤을 때 하이 쪽에서 짜르르 하는 그 크리스피한 그 질감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끝나면 약간 월넛이나 그 잘 마른 마호가니 같은 계열의 느낌만 났을 텐데 그 짜르락 하고 들어갔을 때 쑥 들어가는 그 기름기 그게 맞아요. 이제 헌두란 로즈드의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표현력이 끝났어요 오늘. 아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로. 저는 타일러 지금까지 스트럼 들었던 거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모델이 그 쿠폰 모델 있잖아요. 814 KOR. 그거보다도 지금 스트럼 사운드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거는 뭐 지금 나왔던 테일러 기타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탑티어에 드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뽕 모델이랑 이거랑 탑2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좋네요. 둘이 사운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바삭하고 야들하고가 동시에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사운드가.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갔을 때 크리스피하게 시작돼서 사운드가 진행되면서 깊어지는 기름 맛이 쫙 나는 그 입체적인 텍스처가 너무 좋네요. 오 좋네요.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르페지오 4 스트럼 6 정도로 스트럼이 더 더 이 매력을 더 잘 살려낸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르페지오는 저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네네 저도 그 스트럼은 이게 엄청 스트럼은 이게 딱 그 텍스처가 스트럼이 최적화되어 있는 텍스처. 그럼 앰프 안 들어볼 수 없죠. 기타는 중립입니다. 오. 저 여기서 요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어때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스트럼 소리 되게 좋다. 이게 그 스트럼 하다가 중간에 힘줘서 빡쳤을 때 하이 쪽에서 컴프 걸린 것처럼 쫙쫙 쫙 이렇게 올라가는. 하이로 일부러 쳐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픈 말고. 네. 와, 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스트럼 소리 되게 좋네, 진짜. 이런 특히 하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뭔가 생동감 넘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막 이무진의 신호등 같은 거 치면 아. 되게 잘. 되게 좋네요. 아, 좋습니다. 좋네요. 이런 느낌. 인토네이션도 뭐 기가 막히고. 어, 기가 막히네.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다.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또 914로 치는 심풍. 이것도 아주 심쿵하네요. 심풍 심쿵하죠. 아, 심풍 심쿵.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뭐 멋진 사운드. 진짜 오늘 뭐 테일러 914 두 대 중에서는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이쪽 취향입니다. 확실히. 네. 확실히. 네. 근데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이 외관을 보고 좀 놀랬거든요. 선버스트를 보고 이렇게 오 되게 이쁘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사운드 또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만큼 좋은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외관만큼 좋은 사운드. 알겠습니다. 저는 수비드 앤 크리스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식감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멀티 텍스처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타였고요.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예.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은 82점 나왔습니다. 확실히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예.
네. 오늘 이 임팩트 있는 혼드란 노즈드와 싱커레드 조합의 아주 멋진 디자인과 사운드 잘 봤고요. 저는 뭐 국뽕 모델에 필적하는 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국뽕 모델이 84.5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사운드 점수는 오히려 오늘 914가 더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운드는 35, 34였는데 그때 가격도 되게 좋았거든요. 가격이 그 스펙인데 690이었어가지고 가격이 차이 많이 나네. 가성비가 16, 15가 나왔어요. 편의성이 17, 18이 나왔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84.5 이 가격 차이가 컸네요. 네, 사운드로 보자면은 오늘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이 914가 지금 이제 요 814 국뽕 모델하고 사운드 점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3434, 3435 오늘은 3536입니다 네, 지금까지 테일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운드 점수, 사운드의 평가로는 오늘 모델이 최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혼드란 노즈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딱 1,000만 원짜리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표가 아주 깔끔해요. 10000000 좋네요. 콜링스입니다. D2HTS. 네, 저것도 기대가 됩니다. 콜링스 맨날 우리 오랜만에 했잖아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디바디로 콜링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쿠스틱 타임스!